자, 이번 시간은 508페이지. 자, 난방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난방 방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두실 것은 그 중앙에 나와 있죠. 직접 난방하고 간접 난방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간접 난방에 대해서 간략히만 기억하십시오. 간접 난방. 자, 간접 난방이란 것은 온풍 난방이 간접 난방이에요. 온풍 난방. 자, 그러면 공기 조화 설비를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빌딩이나 백화점이에요. 특히 뭐 백화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은 각 실에서 직접 난방을 안 하죠. 여러분들 난로 설치하거나 막 아파트처럼 바닥에 물 보내서 바닥 데워서 난방 안 하죠. 그러면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어떻게 난방을 겨울철에 하게 되면 공조실에서 자 따뜻한 공기로 온풍을 만들어서 닭들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 실에서 직접 난방을 한게 아니죠. 그래서 간접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간략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09페이지 난방부화에 대해서 자 간략히 정리합니다. 난방부화. 난방부화는 손실 열량의 합계가 난방부화죠. 손실 열량의 합계입니다. 난방부화. 자, 난방부화에는 첫째 무엇이 있느냐? 이제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간류에 의한 열이 관통에서 흘러간다. 뭐 그냥 간류 또는 열 간류해도 됩니다. 열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러면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겠죠. 손실 열량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벽체나 유리 창호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겨울에 난방을 하면 실내가 따뜻하죠. 그러면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 차이 열이 관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는 유리창을 통해서 흘러나가죠. 그것이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는 겁니다.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 그러면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은 기억을 해 두실 것이. 자, 그래서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한기죠.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는 겁니다.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 그리고, 자, 틈새 바람.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난방부화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려해 줘야 된다. 한기계산. 그리고 틈새 바람.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자, 지하층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하층이다. 지상층이 있는데, 기준 잡아서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층이다. 지하층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하고 외부하고 온도 차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외기 온도가 지중 온도죠. 이 실내 온도하고 이 땅속의 지중 온도. 지중 온도하고 바로 이 실내 온도하고 온도 차이에서 그만큼 열이 이동하겠죠. 그렇게 계산이 돼주면 되고. 그러면 일반층에서는 열 간류에 의한 손실일 때는 주의하실 것이 이거죠. 일반 외기 온도하고, 이거죠. 일반층에서 이 실내 온도하고, 맞죠? 자, 이 외기 온도하고, 일반 외기 온도하고 이 온도 차이만큼 열이 이동해 가길 겁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자, 난방부하 계산하고 냉방부하 계산하고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냉방부하고 난방부하 계산할 때 차이점적인 측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 난방부하 계산을 할 때하고 냉방부하, 여름철에 냉방이 될때 냉방부하 계산을 할때 차이점이 자, 여기에서는 난방부하 계산할 때는 일반 외기 온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외기 온도로 계산이 돼. 그런데 여기는 상당 외기 온도를 고려합니다. 상당 외기 온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름철에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자, 콘크리트 벽체나 슬래브가 데워져요. 데워지면 대략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외기 온도는 35도밖에 안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냉방부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 외기 온도. 그래서 태양의 일사이한 복사열을 고려해 준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예요. 그래서 일반 외기 온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리고 난방부하에는 이런 거 있죠. 인체라든지, 인체에서도 열 생기잖아. 일사 태양열이 한 거. 뭐 조명이라든지, 맞죠? 아니면 여름 기기들. 자,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여기는 고려를 안 합니다. 인체에 발생하는 열량이라든지 태양빛이 들어오면 실내가 따뜻해지죠.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난방부하는. 난방부하는 손실 열량이에요. 그런데 자, 이 냉방부하 계산신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냉방부하 계산신은 고려해요. 왜? 사람 많거나 태양빛 들어오면 실내 더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냉방부하 계산신은 고려를 합니다. 난방부하 계산신은 고려를 안 한다는 정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이제 난방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난방 방식. 자, 난방 방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학습을 이제 하실 때,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그 난방 방식은 크게 네 가지죠. 자, 바로 전기 난방, 온수 난방, 복사 난방, 온풍 난방.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고 온수.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간단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난방 쪽하고 자, 온수 난방인데, 온수 난방. 자, 일단 두 개의 공통점. 공통 개념은 이겁니다. 일단은 이제 공기를 데워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아래 내려오는 공기 대류를 이용하는 대류 난방이라는 게 대류식 또는 대류. 식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 대류 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류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라제터 방열기가 필요해요. 방열기. 또 이제 방열기에 들어가는 양을 뭐 전기나 온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열기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방열기 밸브. 자, 그리고 에어가 차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이것이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이겁니다. 자, 이 전기 난방은 이겁니다. 라제터 방열기가 있을 때 열을 방출하는 기구가 방열기잖아요. 그래서 방열기는 뒤에 그림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방열기인가? 자, 페이지 534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게 방열기가 있죠. 자, 이런 라제터 방열기에다가 수증기, 전기나 물을 넣어서 열을 방출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방열기예요. 그러니까 방열기에다가 수증기,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잠열이죠. 이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게 바로 전기 난방이에요. 자, 그 반면에 온수 난방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라제타 방열기에다가 여기에다 온수를 공급하는 게 온수. 그럼 온수가 100도씨 이하의 보통 온수를 저온수를 공급할 수도 있고 100도씨 이상 온수를 우리가 고온수라 해요. 그래서 이제 방열기에서 여기에다가 현열입니다. 현열.
그래서 온도 변화에 주의한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것이 바로 온수 난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열 매체가 전기냐, 물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좋은 거죠. 잠열을 이용하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은 떨어져, 현열이다 보니까 운반 능력 개념은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 얘는, 그래서 동일 실을 난방하면 방열기 면적을 둘이 비교했을 때 적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경도 얘가 적어도 되는 거예요, 구경이. 그런데 이거는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동일 그걸만큼 난방하기 위해서는 얘는 방열기 면적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공급되는 강경 구경도 어떻게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비비 시설비는 설비비 개념이 얘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설비비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온수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좋습니다. 그런데 열 용량이에요. 자,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그럼 열 용량은 얘가 적은 거예요. 그럼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야지 열 용량이 큰 거예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면 열을 오랫동안 간직 못하죠. 그거는 열 용량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용량 온수 난방이 커요. 열 용량, 그러면 열 용량이 크게 되면 예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열 시간이 긴 거예요. 얘는 예열 시간, 열 용량이 작으면 예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얘가 예열 시간이 짧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자, 외기온도 방열량 조절이죠. 이 방열량 조절이, 자, 얘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얘가 방열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자, 용이하다는 거. 그거죠. 이 방열조 용이하다는 제어성이 좋다 이겁니다. 제어성이. 제어성이 우수하다는 거죠. 우수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에, 자, 당연히 누가 소음, 얘가 소음이 크겠죠. 얘가 소음이 적은 거예요. 소음은 얘가 온수 난방이 적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자, 정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두실 것이, 자, 이 쾌감도. 뭐, 쾌감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쾌적성. 쾌적성. 여기 떨어지겠죠? 얘가 쾌감도, 쾌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쾌감도나 이런 쾌적성 개념이 온수 난방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간헐 난방에 적합도겠죠? 간헐 난방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간헐 난방은 필요시 일시적으로 난방하는 것이 간헐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간헐 난방이고.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연속 난방, 지속 난방에 적합도겠죠? 연속 또는 지속이라 하죠. 난방에 적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면 여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예, 두 가지 난방 중에 얘가 간의 부식은 커요.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간의 부식 개념이,
자, 얘가 커집니다. 간의 부식 개념이. 자, 전기 난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난방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수 난방을 이제 정지해 버리면 물의 온도가 떨으니까 계속 정지하면 이제 동결 우려가 있겠죠.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실 때 이제 배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법. 그러면 자,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이 배관법. 자, 배관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 저걸 보시면 됩니다. 511페이지 뭐 하단에서 512페이지 보면 나오죠. 뭐 그림 보십시오. 하트보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에 나오죠. 그래서 자, 이 하트보드 뭐 접속법 또는 뭐 배관법이라고 해도 되고 배관법. 그러면 그 그림에 보다시피 무엇이다?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자, 한수 주관을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접속을 안 했죠. 그래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안전점 위로 우리가 공급해준 이 배관법이에요.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된 목적이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죠.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보일러의 빗물떼기 방지나 한수하고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이물질 찌개기 유입 방지 목적 이런 걸로 목적으로 이 하트포드 접속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관법이 지금 하트포드 접속법은 안전장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두실 것이 리프트 이염이죠. 리프트 이염 또는 뭐 피팅이라고도 리프트 피팅 이렇게 칭합니다. 자, 리프트 이염은 이 경우에 사용된다. 그 그림 보시면 512배 계단처럼 이렇게 배관을 따올렸죠. 자, 그럼 보통 진공 한수식의 경우는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하는 방식을 진공 한수식이라 해요. 그러면 진공 한수식의 우리가 전기 난방에서는 자, 이 보일러 수치 좀 자유로워져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 한수 주간 지하 2층이 있겠죠? 지하 3층에다 라지에터 방열기 설치했네. 그러면 방열기에서 전기가 잠재력 방출 응축수 들어오죠. 그 응축수를 한수 주간이 2층까지 끌어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배관법이 리프트 이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프트 이염은 이거는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거예요.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 응축수를 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죠. 사용되는 배관법이 바로 리프트 이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프트 이염은 신축 이염새가 아니에요. 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냉각,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한 거죠. 영어로 쿨링 레그.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아요. 냉각 레그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응축수를 냉각하게 한 배관이 되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온 피복을 안 해줘. 냉각을 하는데 보온 피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들이 바로 어디다? 전기 난방의 배관법이 되겁니다. 자, 그리고 온수 난방의 배관법에는 자, 뭐가 필요한가? 팽창관이 필요하겠죠? 팽창관. 자, 이 팽창관은 뭐 또는 안전관 또는 도피관이라고도 합니다.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 다 이거죠. 물의 팽창 같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는 관이에요. 그래서 팽창관, 안전관, 도피관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생기죠. 이런 최적 팽창이나 같은 이상 압력을
도피식이 주는 간이 팽창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 우리가 역한수 배관 방식이죠. 역한수 방식. 뭐 또는 뭐 리버스 리턴이라고 했죠. 리버스 리턴 방식. 자, 이 역한수 배관 방식은 역으로 한수하겠다는 거죠. 역한수. 그래서 이제 역한수 방식은 우리가 급탕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탕점마다 뭐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쓴다겠죠.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방열기마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겠죠.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비비, 시설비는 어떻게 비싸지겠죠? 증가되는 방식이 역한수 방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난방법의 자 배관법과 온수 난방의 배관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부속 장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들. 자, 그러면 자, 이 부속품 관련돼서 장치와 관련된 거 보시면 자, 이 전기 난방에선 전기 트랩 또는 스팀 트랩이라고 하죠. 전기 또는 스팀 트랩. 그래서 완전한 응축수를 이제 보일러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응축수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 트랩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은 우리가 종류는 여러 가지죠. 기계식 트랩도 있었고, 그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역학식 트랩이죠. 그럼 여기에서 전기 트랩에서는 뭐 기계식 트랩에서 버키 트랩하고 기계식 중에 버키 트랩 그리고 플로트 트랩 두 가지는 기억을 해놓으시고, 플로트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식 트랩에서, 그래서 이제 플로트 트랩은 열교환기 쪽에 사용되고, 버키 트랩은 고압 전기의 간말 트랩이나 아니면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사용 전기 사용 탕비기 이런 쪽에 쓰는 게 버킷 트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겁니다. 온도 조절식 트랩에서는 저걸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 다이어프램 트랩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벨로우즈 트랩에서 다이어프램 트랩이죠. 이 다이어프램 트랩이 보통 방열기 트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열기 트랩. 전기 난방이죠. 방열기 트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전기 트랩, 스팀 트랩은 자 전기 난방의 부속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 자, 이중 서비스 밸브는 자 방열기 밸브하고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든 거죠. 방열기 트랩하고 열동 트랩이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게 이중 서비스 밸브입니다. 이거는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죠. 자, 그리고 여기 고압의 전기를 압력을 낮춰야 돼. 저압 전기로. 그래서 감압 밸브가 사용이 되는 거죠. 감압 밸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응축수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응축수는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도록 기 응축수입니다. 그래서 응축수 뭐 탱크나 응축수 펌프가 필요하겠죠. 응축수 펌프 이런 것들이 전기 난방하고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온수 난방하고 관련된 것은 뭐 페이지 저기 보시면 되겠죠. 516페이지 51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510이요. 그러면 먼저 그 4번에 뭐가 있다? 팽창 탱크가 있다.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는 물의 최적 팽창이죠.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장치가 팽창 탱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수난방이죠. 온수난방. 팽창탱크. 팽창탱크는 개방식 팽창탱크가 있고 밀폐식 뭐 두 가지 개념이죠. 밀폐식.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개방식 팽창탱크는 보통 온수난방에 사용하는 거죠. 보통 온수난방. 보통 뭐 저온수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밀폐식이 바로 저거죠. 고온수. 100도 중에 고온수 난방 중에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리턴 콕이 있죠. 리턴 콕. 자, 리턴 콕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죠.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 사용을 리턴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로 사용된 게 리턴 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부주의로 밸브가 닫혔을 때 안전 장치로는 특수 구조용 밸브인 삼방 밸브겠죠. 안전 장치죠. 삼방 밸브는 삼방 밸브나 리턴 콕, 팽창 탱크는 자, 바로 온수 난방의 장치들이다. 얘는 온수 난방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팽창된 개방식 팽창된 보통 온수 난방이죠. 그럼 이거는 설치 높이 제한이 있죠. 최고층, 최상층의 방열기나 배관부위보다 높게 설치돼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압력차에서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밀폐식 팽창탱크는 고온수 난방에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온수는 이거죠. 물은 표준기압에서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가해야지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온수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밀폐식 팽창탱크 사용할 때는 팽창관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팽창관에. 그런데 개방식 팽창탱크는 단독으로 배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팽창관에 밸브를 설치하면 안 돼. 개방식 팽창탱크는. 그런데 밀폐식 팽창탱크의 경우는 우리가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주기적 봉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둘 다 대류 난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류식 또는 대류 난방에 해당이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중에 이제 먼지 상승이 좀 더 많은 게 전기 난방이에요. 대류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 난방이 둘 중에 먼지 상승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서 비교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난방, 온수난방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험에 가장 나오는 이 복사난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